경기도 호황을 위해서 오늘도 달립니다. 경기호황 쇼! 저는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사원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호황쇼의 복덩이라고 주장하시는 썬킴 씨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름대로 무슨 뭐 경기호황쇼의 도민준이라고 하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도민준이죠? 뭐.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 늘 지났는데요, 제가요. 뭐. 선조 때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오늘도 저 맥락 없는 멘트는 여전하시네요. 갑자기 오신 것 같아요. 준비를 내가 왜 안 해요. 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 연말 연초에 가장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새 우리나라 무속 이런 게 좀 핫하죠. 핫하고 저는 조금 믿거든요.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거의 제가 좀 신수를 보는 분으로 오늘 직접 모셨습니다. 근데 이 무속하고 또 역술은 또 다릅니다. 혼용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다른 거니까요. 아주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방송에서 아주 유명한 또 지난번 우리 경기황씨 한번 나와 주셨던 네. 박성준 역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성준입니다. 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뵀는데 네. 오지호 씨예요. 오지호 씨. 잘생기셨죠.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죠.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입춘을 네. 맞아서 덕담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말씀 듣는 방송에서 하는 빈말 안 하고 진짜 네. 잘생겼어요. 네. 이쪽 라인이 좀 그런가 봐, 이쪽 자리가. 아니 근데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 네. 무속하고 역술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 무속은 약간 신적인 개념, 뭐 신을 모신다거나 이런 네. 개념, 점을 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역술, 명리학, 사주 같은 경우는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기반으로 해서 네. 그 사람의 현재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운의 상태, 앞으로 미래를 조금 알아보는. 쌀 던지고 그러면 무속이 보면 됩니까? 쌀. 그렇죠. 쌀을 던지는 것은 이제 명리학이라고 안 하죠. 무속이라고 하죠. 무속이라고. 네.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던지셨어요. 밥 처먹으라고. 아 근데 그 몇 퍼센트 정도 많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인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라는 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운의 환경이라는 어떤 대운, 세운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한 70% 전후로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주 풀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쭉 그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죠? 그렇죠. 운의 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의 기질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네. 기질대로 살아가니까 그 쌓이는 것들이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요새 유행하는 저희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요? 내가 보고 ESTJ인가 뭐 ESP, MBTI. MBTI요. 나 ESPN 하는 게 다행이지. 나 ESPN 칼 뻔했네. 네. ESPN이요? 하여튼 그거도 어쩌면 보면 좀 유형 통계의 유형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이게 네. 퍼센티지가 좁아가지고 그게. 16개인가 그렇게. 예, 16개인데 그 또 심화로 들어가면 몇 개 더 분파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그래 따져보면 이 역술 이것도 통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전 70%. 그렇죠. 얘기하시니까. 태어난 생년월일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정해지는데 네. 기질과 성향의 종류에도 한 10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질과 성향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큰 틀이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쌍둥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시에 태어나고 네. 나와 동시에 태어난 수많은 뭐 산부인과의 이 동기들 네. 똑같은 운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같다면 그 사람의 운이나 기질은 좀 비슷한데요. 네. 관상이 얼굴이 쌍둥이라서 닮았다고 하더라도 관상학적으로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궁합적인 요소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풍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무속하고 역술은 다르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혼용되는 경우가 신점이라 그래서 갔는데 그냥 뭐 신점으로 안 보시고 생년월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약간 합쳐져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 무속 신을 모시는 분들도 그 사람의 생일이나 이름 정도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그 뭐 신을 부르는 뭐 이런 것으로 네.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명리학은 태어난 생년월일시에 따라서 생기는 육식갑자의 흐름을 보고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이제 대운 10년 대운과 매년의 세운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이거 뭐 제 개인적 구별 기준이긴 한데 네. 무속하고 이제 명리 역술의 구별 기준이 무속은 말씀을 놓으세요. 말씀 뭐요? 들어가자마자 욕을 막 하시고 왔어! 기선제 앞에 가면 앉아 이 자식아! 그 단점을 잡으셔야 돼요. 네. 제가 한 인천에 있는 한 그 무당 선생님 집에 갔는데 네. 메가더 장군을 신으로 모신대요. 아 메가더요. 물어봤지 다 단도직입적으로 네. 신께서 영어 하시냐고 장군께서 한국말 하신다고 메가더가요? 아니 그 신점이라는 건 허구인가요? 아니면 믿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영이 맑은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영이 맑은 분은 있긴 계시는 있다. 것 같고 있긴 있다. 그분들이 근데 영이 맑아서 뭔가를 미래를 예측하는 기간이
좀 짧은 경우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신빨.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간 문제는 그걸 흉내내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닌가. 흉내낸다는 것은? 마치 알고 있는 양 그것들을 이제 흉내내는 분들이 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난번에 와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관상을 또 관상을 좀 잘 봐주시니까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치밀하게 생겼다. 네. 치밀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장원 씨는 상당히 부산하다. 코를 중심으로.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굴이 부산하게 생겼다는 얘기는. 그래서 네. 했는데 우리 썬킴 형님 처음 네, 네. 얼굴도 얼굴이지만 생일을 어떤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생일,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양력 1971년. 1971년. 그 음력 윤 5월 18일. 많이 보신 것 같네요. 음력 윤 5월 18일. 외국인 것 같아요. 상당히 자주 걸어 가요. 자주 가는 것 같네요. 오시인데요. 오시요? 네. 야, 오시를 외우고. 오시. 아, 자시 오시 할 때 그 오시요? 그러면 OCEN. 그 오신 줄 알았어요? 71년 음력 윤달 5월 18일 오후 12시. 네. 네. 오행은 다 있죠.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기운은 다 있고 홍장원님과 좀 비슷한 거는 좀 수완이 좋고 자기 표현력이 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정확하시네. 어떤 그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고 근심과 걱정도 많지만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좋게 얘기하면 창의적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사기꾼이다. 이거 이제 황당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신다. 연애운도 나오나요, 여기? 연애운 지금 보게 되면 자기 여자를 알아보는 처자리를 보게 되면요. 네. 자기 여자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하고 보살펴주고 아껴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딱이네. 딱이야. 없어요. 옆에. 네. 없어요. 지금 옆에 없어요. 그래서 네. 그 처자리를 보게 되면 약간 머슴 같은 아내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아니 너무 존경스러워. 대박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들었거든요. 아 진짜로? 네. 딱 내 처자리를 보면은 항상 머슴 같은 와이프가 들어와서 마당을 쓸고 있다고. 아, 매몰차게 철을 극하는 사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요즘 시대 정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남편상이네요. 절대 결혼 못하겠어요. 네, 권위적인 것도 있고 자기가 뭐라고 하면 좀 따라와야 되고 내가 얘기하면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니까 여자분이 만약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뭔가 따뜻한 사랑을 받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바뀌어요. 네. 노력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남편상으로서는 정말 극혐이네요. 예. 조선시대 네. 남편상이다. 사람은 바뀐다니까요. 인간 쓰레기다. 그리고 되게 쿨하고 자상할 것 같은데 아니요. 안 그런 면이 있으실 수 있겠네. 더불어 말씀드리면은 한 여자에게 안정되는 힘이 좀 약해요. 제대로 찝으시네 역시. 성준 형님 빙고. 요거 하나는 빙고. 아니 저연세 그 사주 보면서 연애운 물어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 보통 건강이나 뭐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 물어보지. 돈이나 명예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저연세도 연애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뭐 사랑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70넉은 노인네도 진행하시죠. 네. 네. 사랑하시고 싶은가 봐요. 네. 어쨌든 우리 선생님의 분석은 늘 탁월합니다. 관상도 괜찮으신가요? 네. 얼굴의 상도 바람둥이 상도. 끼가 좀 많으시죠. 끼가 많으시고 네, 다양한 여자를 이제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성취와 도전을 하려는 그런 의식이 네. 깔려있는 분이다. 일부 몇몇은 이 방송 못하겠네. 불락 걸어놔야 되겠다. 대박. 근데 그 바로 찍으면 바로 나오네요, 그게요. 요즘에는 그 만세력이 예전에 책이 아니라 앱이나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네. 기본적인 것은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폐가 망신할 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폐가 망신할 아니 폐가 망신할 했고 앞으로도 할. 야.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오거나 돈이 들어올 때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큰 여자가 들어온다고? 여자가 들어와도 많이 들어온다거나 돈이 들어와도 크게 들어올 수 있는데 한 방에 빠지나 나갈 때도 시원하게 나가. 야 아파트 몇 개 날렸어요 제가. 네. 야 누가 보면 절친인 줄 알겠어요. 다 알고 오늘 부터 절친 한 제가 과거사를 다 알고 있네. 제가 성기명 약간 알잖아요. 지금 말한 거를 이제 구체적 얘기 아니지만 추상적인 얘기지만. 대략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거야 이게. 파동과 에너지가 굉장히 큰 분인데 네. 반면에 이제 그 박지훈 변호사님은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위험한 것을 싫어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한마디로 설명하면 박지훈이 그런 사람이에요. 네. 되게 분석적이고 약간 까탈스러운 면도 있고 네. 섬세한 면도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간 상반되는 기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훈이 형님이랑 알게 된 지가 벌써 5, 6년이 됐지만 가장 존경하는 형님이기도 하지만 가장 조심하는 형님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다른 형님들 있어요. 말 실수하거나 제가 좀 실수해도 술 먹으면서 좀 아, 죄송해요 형 이러면 넘어갈 수 있는데 형님한테는 아니 그게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런 스타일이 다 나오나 봐요. 놀랍네요. 네. 저는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아니 되게 위험한 걸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정말 전 궁금한 게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 죽는가 이것도 아세요? 뭐 명이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사실 하지만 운이 너무 나쁠 때 네. 또는 이제 재성이라는 게 깨져서 그런 것들이 연거푸 안 좋게 들어올 때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명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는데 얘기를 안 하신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시기들은 있죠. 그런데 뭐 어떤 방식으로 가실 수 있겠다라고 유추는 가능하겠죠.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력이 쇠해서 나 지금 거의 힘들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지금요. 어깨도 아프고 네, 양기를 너무 써가지고 이제 기력이 쇠해서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유추는 가능하겠죠. 와 네. 너무 재밌. 근데 사실은 뭐 이 보면서 옆에 이제 우리 앱을 만세력이라는 네.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이런 거 질문도 가능한지 몰라요. 궁합 말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나 사주랑 그 사람 사주랑 봐서 사업가들 동업가 그런 것도 궁합이지 않나요? 뭐 한편의 궁합 그렇죠. 뭐 이 어떤 그런 연애 궁합 말고라는 그것도 있나요? 뭐 궁합이라는 건 남녀의 어떤 궁합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뭐 사업가나 뭐 파트너나 이런 사람들과 이제 궁합도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홍장원님하고 두 분은 조금 비슷한 기질이 조금 있어요. 마선킴님이랑요? 약간 비슷한 기질이 있어요. 네, 수완이 좋고 끼가 있다는 것은 좀 비슷하고. 네,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예. 네, 저희가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들을 주어가 좋아합니다.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홍장원님은 누군가한테 통제나 간섭이나 이런 걸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혼 비혼주의 비혼주의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예요. 자유로운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죠. 나 어저께도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제일 강하고 초년의 운들은 사실 한 28세나 38세까지는 운이 엉망진창이었고 뭘 해도 되는 일이 없고 맞아요. 노력을 해도 그 결과는 뻔하다. 약간 혹시 이런 제가 운이거든요. 한 방송 다 들으세요? 방송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소름이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운들이 따뜻한 불의 기운들이 들어오면서 안정되는 운들이 들어오니까 사실 앞으로의 운들도 꽤 괜찮거든요. 근데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위험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상당히 강해요. 맞아요. 리스크를 감당해서 배팅하거나 약간 도박적이라거나 모든 것을 다 때려 넣으려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결국엔 성공하나요? 한 방에 일어서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벌 때도 굉장히 크게 벌어요. 근데 깨질 때도 정말 모든 걸 다 날릴 수 있는. 혹시 선생님 제 주식 포트폴리오 보셨나요? 크게 한 방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런 약간 위험함이 있고 도박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같은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고 맞아요. 반면에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기 저는 때문에 저는 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빚을 진다거나 빚을 질지 않습니다. 대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대출을 않는 대출을 1원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 그런 성향이 강한 아파트도 거예요. 그냥 현찰로 사신 거예요? 아, 다 갚았어요. 대출도 될 만할 때 그 정도만 했었고 사실은 요 얘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당시에 저희 아내랑 많이 싸웠습니다. 나는 전세로 가야 된다. 집 팔고 전세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게 부담스럽다. 아 지금 그 지금 자가로 우리가 구입하는 네, 것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안정적으로 갔었으면 뭐 됐겠죠. 그래서 지금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는 인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내 때문에 그때 집을 안 샀으면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저 스타일은 딱 안정적이에요. 정말 그 무리하지는 절대 안 합니다. 아니 집 말씀하신 김에 그 이제 우리 집을 구할 때도 예를 들어서 사주 오행 중에 물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한강 강가라든지 마포 반포 같은 이런 그 글자가 들어가는 대로 이사를 가면 잘 풀린다는 게 맞나요? 상당히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워낙 험난한 일을 많이 겪어서 잡다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네, 일단 그 풍수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풍수적인 길치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자신의 사주를 보고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 동네의 기운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의 기운이 조금 부족하다. 만약에 내가 여름에 태어난 목마른 나무로 태어났는데 물의 기운이 부족하고 물이
결핍되어 있다. 뭐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던 수의 기운이 강한 동네. 오, 재밌다. 청담동이라는 맑은 물이 있었던 그런 야, 물이 넘치는 기운. 재밌네. 잠실과 신천도 이제 수기가 강한 동네니까 그런 동네도 괜찮고 그 가운데서 지금은 도로나 건물과의 관계에 따라서 또 풍수를 좀 논하기도 합니다. 재밌다. 아, 저는 물 근처에 있어야 되나요? 멀리 있어야 되나요? 본인은 사실 물하고는 잘 안 맞아요. 호수, 아, 호수 공원 있어요 지금. 호수 공원 잘못 갔네. 상수 돌아와수도 공사 바로 돌아와라. 큰일 났네. 아, 실제로 그 한보 그룹에 거기 음마아파트 상가 그 상가가 그 자기가 이제 믿는 그 역술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뭐 하고 네.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옮기지 마라. 그래서 회장실 옆에 옆이 반찬 가게였던 문방구예요. 회장실 옆이. 그래서 정말 한보 그 무슨 음마아파트에 상가에 대기업 그룹 본사가 있어요.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그만큼 믿음이 이제 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공간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풍수적인 길치도 있지만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정말 그 약간 멍청한 질문인데 제가 아침에 딱 신문 받아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정치면 살면도 아니고 맨 뒤에 있는 오늘의 문제거든요. 이게 맞나요 대충? 사실 저는 그런 것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매일같이 운에 집착하고 네. 매일같이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조심하고 특히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올해에 무슨 띠는 대박이고 무슨 띠는 쪽박이다 이런 거 네. 많잖아요. 사실 근데 띠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 시간에 그냥 책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한번 우리 네. 다 같이 우리 주변에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운 좋은 사람 우리도 우리 네. 성준이 형도 네. 포함해서 네. 성준이 형도 역수를 또 하시고 그 보시니까 사주를 보시니까 혹시 그런 분 보셨습니까? 그런 사주를 또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산 택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산 예정일이 있으면 년은 정해지지만 월일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운의 흐름이 만약에 수목의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그 사주 자체를 수목이 필요한 사주에 태기를 하는 거죠. 시간을 뽑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제왕절개라도 하는. 그렇죠.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그 자연분만을 하게 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제왕절개를 하게 될 때는 태기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고 방법이다. 대운의 흐름이 좋게 흘러갈 때는 사실 뭘 해도 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다거나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좀 많습니다. 운은 그래서 사주도 중요하지만 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운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계속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은 보통 대운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흐름이 보통은 이제 운에는 계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목화의 기운 또는 토금의 기운, 수의 기운이 강할 때가 있는데 그 기운이 대운상에서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를 체크를 해야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자건님 같은 경우는 가을에 태어난 불이기 때문에 네. 가을에 태어난 불은 춥거든요. 네. 나무와 불의 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불이 금을 녹여야 돈도 생기고 사회활동도 네. 왕성하게 되는데 이 불이 금을 녹이기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역부족인 상황 속에서 어릴 네. 때 계속 금수의 기운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금이 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금이 들어오니 쟁제가 일어나서 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이 깨지는 운이 들어왔던 거죠. 늘 깨졌어요. 운이 정말 없었습니다. 심지어 뭐 어디 뭐 놀러 가요. 그러면 이제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되나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인 아저씨가 그래요. 여기 주차하시면 된다고. 여기 1년에 한 번 주차 단속 할까 말까 한다고. 여기 되시라고. 그러면? 제가 되면 그날 단속해요. 아니 그러면 저런 운명은 뭐 예를 들어서 딱 엑스레이 찍은 것 같이 바꿀 수 없이 딱 기정사실이다는 가정하에 맥골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운이 나쁠 때는 일단 사람이 좀 조급해지고 안달이 나고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 엄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운 좋을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어렵지만 운 나쁠 때 가만히 있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네. 불안하죠, 진짜. 네, 불안하고 뭘 해도 하려고 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하다가 더 안 되고 맞아요. 바닥을 지나서 지하까지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네. 현재의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을 해야 내 상황, 내 처지, 옛날보다 약간 돈을 못 번다거나 상황이 조금 안 좋고 직업적으로 힘든 내 상황을 이해하는 것부터 운을 바꾸는 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제가 뭐 좀 친했던 저희 뭐 법조인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 직전에 궁합을 봤습니다.
궁합을 봤는데 이게 뭐 죽는 궁합 그런 게 뭐 살기인가 뭐 그게 있는데 한 세 군데도 똑같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하던 사람하고 헤어졌던. 아이고. 그리고 지금은 딴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한지는 네.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네.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 겁니까? 어, 그렇기도 하죠. 사실 궁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궁합을 본다는 게 물론 이제 무속적인 걸로 봤을 때는 한쪽이 죽는다거나 이 사람을 만나면 망한다거나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궁합을 명리학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이해해서 내가 평생 감당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나 없나를 보는. 예, 그리고 운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홍장원님이 불이 불과 나무가 필요하다면 여자의 기운에도 불과 나무의 기운이 좀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는 것. 기질이 맞는지 운이 맞는지. 오히려 나쁘게 얘기할 게 아니고 좀 긍정적인 요소를 얘기해 그렇죠. 줘야 된다는 거네요. 이해하는 거죠. 상극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 상극도 물론 있죠. 상극이 일간 태어난 생년월일시 중에서 태어난 날짜의 첫 번째 글자인 일간의 상극이 있을 수도 있고 아하. 지지의 상극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나타나는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극이 있을수록 서로 한 번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아, 서로 스파크가 일어서 다른 그런 그 성질을 갖고 있는데 N극이 S극을 딸리는 것처럼 네. 실제로 그렇게 결혼을 했던 제가 커플 이혼 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아. 스파크를 터져가지고 결혼했는데 정말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 사사건건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 제가 몇 사건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혼 전문 변호하실 거기다가 이제 명리학까지 추가하시면 조금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네. 이렇게 해서 둘이 콜라보 하면 야, 법조와 학생이 만났다. 아니, 야, 신박한데? 아니, 프로그램 제목 괜찮은데 이거? 시장이 있는데 시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박재훈 변호사님도 이제 그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은 없다고 하시지만 한 10년 전인가 그때 방송에서도 방송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자신의 사주를 좀 물어보셨어요. 아 진짜? 네 그런 경우. 아 10년 전에요? 예전에 만나 뵀을 때. 근데 궁금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궁금은 하니까. 아 근데 저번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물론 오락적 요소가 가미게 된 프로그램이지만 네. 약간 그 이 블라인드 처리한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의 사주를 이렇게 갖다 드려가지고 이 사주 좀 보아. 달라 했더니 네.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이런 죽은 사람 사주를 갖고 왔냐. 아, 그 맞죠. 네. 방송국 쇼였을까요? 예, 근데 1911년생 이러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어지간했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지간했으면. 그렇게 터무니없는 연도로 맞았겠죠. 근데 사주를 보게 되면 정말 운을 찾고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정도의 사주와 운이 있거든요. 저주네, 저주. 네, 그것이 연속적으로 한 2, 3년 오게 되면 사실 좀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약간 그런 확률적으로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만약 그런 사람 왔을 때 네. 좀 거짓말 대주십니까? 어떻게? 사실 그런 분들은 운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아, 그 새운이라고 하는 매년의 운에서 그래도 좀 좋은 운을 좀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하죠. 아, 네. 몇 개라도. 저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38, 이 시기에는요. 저렇게 사주 명리학 보는 것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봐보면 얼굴 표정이 일단 안 좋으셔. 어떻게 애써 좀 제일 좀 듣기 좋게 얘기해 줄까 고민하시는 게 너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가기가 싫더라고요. 저주지 저 사주가 아니라 저주라고 저주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근데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도 이제 좀 도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주 아니라도 네. 연초니까요. 네. 네. 어떤 게 있죠? 먼저 뜬금없는 콩트 뜬콩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은 바야흐로 1992년. 아, 가게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박 사장님은 장사가 좀 잘 되나? 아이고 대기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살기 정말 힘들다. 아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워 되노. 아 맞다. 만약에 한 30년 뒤에 미래가 되면 그 사람들 지금 있다고 하던데 어? 그 사람들 뭐 좀 알라나요? 아이고 30년 뒤라 어허. 괜찮네. 그러면 2022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 안녕하세요. 혹시 저 미래에서 봤다는 분들이 계신 곳 맞나요? 아 맞습니다. 저희는 아 30년 뒤에 미래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오세요? 아 참 그러니까 우리는 그 타임머신 장사하는 소상공인이에요. 그런데 그거 물어보려고 오셨어요? 그 장사해야 되니까 요점만 말하세요. 요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소상공인인데 요즘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혹시 그 미래에는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뭐 정책 같은 것이 없나 뭐 그거 여쭤보려고 왔습니다요. 당연히
있죠. 그 경기도의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이라고 그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우리도 그거 그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 그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보증하는 바로 그 제도지. 그 죄송한데 그 과거 분이 어떻게 그 다 알고 계세요? 아니 왜 사람 이렇게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해요. 네. 처음 만난 분들이 반말을 해. 네, 맞습니다. 아니, 과거에 계신 분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예측 능력이 있으세요. 예,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아마 이분들도 그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뭐 그럼 미래 한번 가보실까요? 아니 미래로 지금 갑자기 가자고요 지금? 어이구야. 자, 미래로 가실 거면 줄을 서세요. 오늘까지 타임머신 편도는 공짜니까 예, 가려면 빨리 타시고 갈게요. 공짜니까 한번 가죠 뭐. 네. 자,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지원이라서 경기도로 보내드릴게요. 자, 2022년 경기도로 출발! 아유, 꽁터 요거. 네, 아, 좋네요. 야심차게 준비가 손발이 많이 오그라드네요. 예. 아, 아 힘드네. 올해 그럼 방송 지금 예상 받을 것 같아요. 1992년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30년 전에 있었던 네. 일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바뀌었네요.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나? 소상공인들은 항상 힘들었어요. 예, 맞아요. 늘 힘들었죠. 좋다고 하더라도 좋다고 말 안 하셨고 92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97년도 이제 IMF 때. IMF 구제금융의 그 이제 뭐라고 할까 이 시작 뿌리는 이때부터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살짝 흔들흔들 거렸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한 건 95년 이후고 그 이전만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제 이른바 부도를 당했죠. 그렇죠. 어음을 막지 못해서. 80년대 되게 좋았던 그 분위기. 네. 3저 뭐 이런 거 그런 게 진짜 좀 네. 아, 이제 돌아왔던 시점이 아니었나 싶었네요. 네. 90년 초반이. 자, 이 저희가 이 경기도의 정책 코로나19 극복 통장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 특별 보증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 지원 대상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또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돈의 소상공인이 포함돼 사회적 약자가 네. 어떤 사람들 사회적 약자죠? 그 40대에서 50대 가장 은퇴하거나 이제 실직하신 분들,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다둥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금리 사용 사금융 이용자 그리고 청년 재창업자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을 뜻합니다. 아,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네. 소상공인이 그걸 받을 수가 있군요. 네, 업체 한 곡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3개월 변동금리. 기준금리 플러스 1.92%와 1년 고정금리 기준금리 플러스 1.85% 중 선택을 하시는 네. 거니까요. 참 자세한 것도 알아보시려면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을까요? 네. 네.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소진될 때까지 합니다. 경기도 내에 NH농협은행에서 실시를 네. 하고 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으로 네.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저는 그 고깃집 했었잖아요. 네. 또 경기도에 있었고 소재지가 힘들었었거든요, 진짜. 그 몇 년도였었어요? 그게 한 6년 전? 오. 네, 6년 전에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었는데 막판에는 진짜 힘들었죠. 그때 만약에 이 제도가 있었거나 제가 알았다면 큰 도움이 됐죠. 큰 도움이 됐을 텐데. 활용했을 건데 지금 있지 그때는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장원님께서 고깃집을 말씀하셨는데. 네. 네. 사업장을 네. 열 때 방향도 뭐 풍수에 맞게 네. 어떤 인테리어도 풍수에 맞게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게를 하실 때나 집을 선택할 때도 풍수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은 아파트는 이미 지어진 상태가 네 이미 지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어떤 동이냐 라인이냐에 따라서 아. 풍수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동이냐 라인이냐 층에 따라서 좀 풍수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가게 같은 경우는 일단 서양이면 조금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서쪽으로 네 문이 이제 서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조금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네, 주변에 너무 이제 해가 그쪽으로 지니까요? 그래, 해가 지는 자리, 어떤 기운이 쇠하는 자리 이렇게들 많이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너무 급 경사로에 있어서 물이 빠지는 자리도 좀 흉하고요. 네. 그리고 주변 건물에 모서리가 우리 집이나 가게를 향하고 있어서 격각살이라고 하는 충이 많은 네, 네. 그런 것도 좀 흉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들은 피해서 일단 좀 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가게 모양 같은 경우도 장방형의 안정적인 사각형이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요철 나오거나 들어가는 것이 많은 것들은 좀 좋지 않으니까 그런 안정감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매끈하게 좋다면 향은 네. 뭐 남향으로 하는 게
향은 뭐 남향이나 뭐 남향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뭐 머리를 두는 침대의 방향 같은 경우도 서쪽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도 장사했었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게 자리 볼 때 비어 있으면 먼저 가서 이제 술 장사를 하는 가게면 술을 한 잔 먹어봐라. 거기서 그 소주가 쓰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호님이 술이랑 맞는 곳이면 소주를 마셔도 잘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처음처럼 참술이 맛이 다 똑같이. 아니 근데 그건 내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가게는 가면 늘 술이 좀 잘 받아. 쫙 붙는데 어디는 가면 한 잔만 먹어도 입안에 쓰고 막 이런 가게가 분명히 기분 저는 분명히 있어요. 저것도 어떻게 충수적으로 해서 저는 오늘 좀 달리고 싶으면 그 가게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술이 잘 넘어가요. 근데 있긴 해요. 저는 네. 좀 있어요. 공간하고 사람하고 좀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공간이 그 사람의 심리나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자기한테 딱 맞는 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가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집도 마찬가지고. 주기적으로. 아 근데 제가 이제 사주에 물수가 좀 부족한데 그래가지고 술을 좀 마시면 보완이 될까요, 이게? 아, 근데 매일 마시면 됩니까? 저렇게? 뭐,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네. 물을 드세요, 물을. 네. 싫어. 잘 풀려서 짧게 사시겠죠. 뭐야? 황당한, 많이 물이 부족합니까? 황당한 생각인 거죠. 물이 부족한 건 맞아요, 사실. 물도 조금 필요할 수는 있죠. 뭐, 근데 이제 워낙에 사주가 뜨겁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술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저한테는 불과 나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집에 이제 관상목 같은 거 많이 갖다 놓으면 도움 좀 될까요? 불은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죠. 보일러 틀어놓고 나왔어 오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오행적으로 봤을 때도 목화토금수의 기운은 컬러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할 때도 조금 활용해서 달리 할 수가 있거든요. 컬러도 포함되나요? 그렇죠. 오행이라고 하는 목의 기운은 청색하고 녹색, 화라는 불의 기운은 빨강 핑크, 그리고 톤은 노란 계열, 금은 흰색, 물수는 수는 검정하고 보라색. 보라색. 그런 계열이니까 그런 계열의 옷을 입는다거나 네. 인테리어 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하신다거나 홍장원님 같은 경우는 집에 가능하시면 이제 목재를 조금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타일보다는 마루, 그리고 뭐 벽도 이왕이면 뭐 편백나무 같은 걸로 조금씩 해놓는 것도 본인의 운을 조금 올릴 수 있다는 집을 거의 이제 핀란드 사우나화 시키겠습니다. 예. 사우나 같이. 다 그냥 목재로다가. 근데 전세여가지고 자가로 가면 해야지. 남의 집인데 지금 빌려 쓰고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동영 씨 지금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시는 이동영 씨가 과거에 그분도 장사하셨거든요. 학원 하셨어요, 학원. 쌈밥집도 하셨어요. 네.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점집을 간 거지. 그랬더니 장사 안 된다 보니까 현관문 위에 칼을 올려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야. 그래서 아유, 근데 너무 장사가 계속 안 되니까 그거 내가 그 기억이 나더래.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선 현관문이 올라가지고 칼을 올려놓고 보니까 이미 전 사람이 올려놨더래. 칼이 있더래. 그 계속 안 되는 집이었던 거야. 집이 안 되는 집이야. 칼을 올려놓고 봤더니 이미 거기 칼이. 안 되는 집은 정말 계속 안 되는 거야. 계속 안 돼. 그 전 사람도 주인도 안 돼서 팔고 간 거지. 아니, 그럼 저런 경우에는 보안이 안 되는 건가요? 완전히? 그 사람의 운이 풍수를 이길 만큼 압도적으로 좋지 않은 이상은 사실 너무 안 좋은 데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할 때 전 사업자가 좀 잘 됐는지도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저런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속인 거잖아, 저건요. 뭐 왜요? 터가 안 좋다는 걸 얘기 안 하고.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는 없어요. 아니, 터가 좋은 걸 법적으로 보장해 줍니까?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이런 사건이 있어요. 포스를 속이는 경우 있어요. 뭐요? 매출. 매출을 예를 들어서 1일 매출을 뭐 몇천인데 네. 아니 뭐 몇천이 아닌데 몇천인 척 해가지고 그걸 거짓으로 제시한 다음에 그 가게를 넘겼을 때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는 있습니다. 풍수 이런 건 뭐 네. 죄송한 얘기지만 과학적으로 보기엔 조금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처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선택할 때도 그 집에 병이 있는 분이 있으면 또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단지의 역사를 들으면서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약간 풍수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너무 재밌네요. 저는 오늘 사실 보면서 무속 뭐 요새 얘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건 완전 다르네요. 네. 목술이나 명리학이라는 게 다르고 어쩌면 통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걸 알아두면 좀 생활에 조금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좀 좋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참고 정도가 제일 좋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이해하는 것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대응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거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인생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맥락적으로 일관되게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운의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도로가 포장도로가 있을 때가 있고 비포장도로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운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그런데 네. 저거 이제 만세력으로 풀어내는 사주가 네. 일단은 딱 정해진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 그렇죠.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CT나 그 MRI를 찍어서 나온 사진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판독하냐에 따라서 명의가 될 수도 있고 돌파리가 될 수도 있다는데 네. 그 이쪽 업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네, 그것은 사주라는 사주팔자의 8개의 글자는 똑같고 대운도 똑같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통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 해석하는 그 역술가가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유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투영돼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주가 너무 강할 때 여자의 사주를 보고 팔자가 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밖에서 일을 하고 남자와 대등하게 싸워서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또 좋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어떤 통변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네. 변호사 이제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고해에 무슨 뭘 보다 보니까 감옥 그런 게 있대요, 형. 그날은 내가 감옥 간다고? 그러니까 구해 형사처에 감옥이 나온다고. 그해 운수 중에 하여튼 저도 그냥 제가 좀 아는 분한테 뭘 얘기하다가 그리고 저는 자기도 설명 안 해주셨는데 가마보이 내가 변호사인 거예요. 그해 형사사건 엄청 했거든요. 정말 서울구치소 엄청 갔어요. 서울구치소 뭐 남부구치소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떨어지고 왜냐하면 내 직업하고 또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감옥 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가면 좋은 거니까 그런 얘기가 좀 맞다. 이런 게 나한테 들어오면 난 진짜 감옥 가는 거지. 나는 그렇게 감옥 가는 난 옆일 일이 없으니까. 썬키명도 감옥 가시는 거예요. 네. 사식 넣어주세요. 재밌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해봤는데 일단 재밌어요. 일단 난 너무 재밌어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해보기도 하고 과거에 대해서 둘러보고 뭐 이걸 맹신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뭐 확률이 70%는 맞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참고해서 플러스 알파로 쓰면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이런 걸 맹신해서 여기에만 얽매여서 모든 판단을 내리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풍수적인 것을 따진다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코끼리 상 놓고 부엉이 시계 놓고 밥을 풀 때도 현관문이 아니라 침실 방향으로 밥을 푸고 모든 걸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코끼리와 풍수는 무슨 상관인가요? 코끼리는 물을 담아두고 있다고 그래서 약간 풍수적으로 좋은 소품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네.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풍수를 하는데 꾸미는데 시간을 쓰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갑자기,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네. 갑자기 좀 반성하게 되는 게 저희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해바라기 그림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인데 제가 9랑 연관되게 많아요. 숫자 9랑. 여기저기 숫자 79년생이거든요. 네. 99학번이고. SBS 9기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구가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방방마다 구자를 걸어놨다고. 구자가 있어요. 야. 그냥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보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좋아하는 숫자. 약간 어떻게 자기 만족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 만족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구는 그렇게 본인에게 행운의 숫자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좋은 숫자입니까? 안 좋은 숫자. 본인 숫자 안 좋은 숫자예요. 네, 오행적으로도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이제 숫자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목의 기운은 38, 화의 기운은 27, 토의 기운은 50, 금의 기운이 49거든요. 9가 있거든요. 금의 기운은 본인한테 좋지 않은 기운인데 9를 굳이 고집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수의 기운은 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목화의 기운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본인에게 행운의 숫자는 3827이죠. 3827. 27 다음은 9잖아. 9 다음. 이거 수의 기운은 16입니다. 아니 그러면 16? 저렇게 우리 사주 내 사주에 맞는 숫자를 네. 써가지고 벽에 걸어놓으면 되는 건가요? 저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아니 이게 전 제가 좋아하는 숫자니까. 네, 저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숫자를 얘기하면 뭐 비번을 쓴다거나 비번. 아니면 뭐 전화번호로 활용한다거나 그치. 차 번호를 할 때 쓴다거나 이렇지 그 숫자를 써서 벽에다 올려놓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사주를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 황당한 생각, 창의력, 네. 아이디어가 많다. 어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제 형이 떨어졌는데 뭐 4년 7개월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강박, 숫자 강박이 있었던 거야. 근데 판사한테 항의했대잖아. 맞아요. 5년에 딱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맞아요. 5개월 더 달라고. 3년, 7개월 하지 말고 4년 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법정에서 항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본 기억나요. 맞춰달라고. 오, 네, 재수 없다고. 재수 없다고. 더 살아도 좋으니까 딱 떨어지게 해달라고. 딱 떨어지게 해달라고. 혹시 유성킴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럴 땐 또 네. 역사 얘기 물어볼 땐 선생님으로 가거든요. 호칭이. 네. 혹시 조선시대 왕들 중에 이런 명리학이나 징크스 이런 게 좀 많았던 왕이 있습니까? 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정왕후 이제 명종의 엄마죠. 명종 뺨을 쳤던 너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 줄 아냐고 나 때문에 왕이 됐다고 네. 굉장히 무속 불교 이쪽에 또 심취했던 분이시고 지금의 봉은사를 만드신 분이죠. 그 뭐 우리 선생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조선을 이왕 조선 망할 운명이었어요. 근데 망하는 조선을 더 빨리 망하게 만들어버린 진령군. 예전에 최순실 얘기할 때 맨날 나오던데. 이거가 사실은 모든 대다수의 나라가 망할 때 무당이나 무속인이 거의 관련이 많습니다. 맞죠. 고려가 망할 때는 이제 신돈이죠. 요승이라고. 뭐 요승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조선이 마지막 될 때는 민비가 총애했던 진령군이 아주 뭐 득세를 했었죠. 1882년에 이제 임오군란이라고 네. 그 이제 귀족들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던 별기군이라는 귀족 신식 군대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월급이 잘 나오고 대접도 좋았던 반면에 이제 구식 군대들은 뭘 해주고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준 거예요. 13개월 동안. 그래서 가서 나는 굶어도 좋은데 우리 아이들 갓난아기 지금 젖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제발 네. 좀 월급을 달라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민비의 오래비 민겸호, 민승호라고 쓰는데 민겸호가 선해청이라는 곳에 지금 국세청이에요. 네. 담당관인데 다 헤쳐먹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군인들한테 줘야 될 월급을 그러니까 민씨 오래비들이 다 헤쳐먹으니까 당연히 이제 90군데에서는 참다 나는 굶어도 되는데 우리 애들 굶는 건 난 참을 수가 없다. 달라고 월급을 했더니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온 월급이 20%는 모래고 80%는 쌀인데 쌀은 또 반이 썩은 모래였어. 쌀이었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뒤집어 업자에서 이 90군데가 이 들고 일어났어. 임오군란인데 네. 배경을 이제 민씨 집안으로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세청 담당이 했던 민겸호 때려 죽이고 민씨 잡아라. 민비 잡아라. 네. 그래서 궁녀 복장을 하고 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호원 청주죠. 충주죠. 네. 글로 튀었는데 대원군이 이제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굉장히 머리를 찼었어. 그 이제 90군데에서 민비를 잡아오시러 민비를 나한테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했더니 대원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비는 죽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얘는 어떻게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얘는 죽은 사람이에요. 민비는. 네. 그래서 어떻게 죽여도 상관없어요. 누가 죽여도 상관없어요. 누가 죽여도 상관없어요.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 민비가.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민비가 숨어있던 그런 그 은신처에 네. 어떤 한 여인이 들어와요. 네.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마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만 정확하게 50일 후에 황궁하실 것이라고 돌아갈 것일 거라고. 그 말 어떻게 돼? 믿어도 되냐? 걱정하지 말고 50일만 기다려달라고. 정확하게 50일 후에 궁으로 돌아가요. 여기에 뿅 간 거야 민비가 이 여자한테. 100% 미친. 첫 예언이 딱 들어맞으니까 100% 미친. 정확하게 50일. 맹신하게 됐구나. 내가 선비님 믿는 것처럼 100% 미쳤나. 뭐요? 아, 그 한보 그 회장도 똑같아요. 그때 철강 사업을 해라고 했는데 금 다루는 거. 되니까 100% 있잖아요. 그리고 라스푸틴 러시아 때 라스푸틴도 라스푸틴이 그 아들 그 아들의 혈우병인가 뭘 치료를 해요. 알렉세이. 그 후로는 100% 황후가 100% 믿어. 아니 뭐가 있어 하여튼 계시가 그 있어. 그래서 그 진령군이라는 그 호칭을 그 군호를 주는데 이 군이 무슨 군이냐면 무슨 뭐 연금군 뭐 창도군이 아니라 조선시대에서 군자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남자 왕족 아니면 왕자밖에 없어요. 광해군 연산군 같이. 그거를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역술인과 무당들은 천민이었거든요. 천민 여자한테 왕자와 왕족에게 주는 군자를 군호를 내린 거예요. 아, 이 형님 천민이셨어 그때? 조선시대 천민이었네. 네. 저도 중인이에요. 저도 고깃집에 선생님 저 백정이에요. 썩김이 형 그 양반이시네. 왕족이시네. 어쨌든 여자를 밝히는 왕족. 나 연산군 하겠어. 어쨌든 이 여자 때문에 진령군이랑 군호까지 내렸는데 이제 모든 말을 하는 건 이 여자 다 믿은 거야. 특히 고종도 남편도. 조금 있겠지.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순종이 되는. 보통
와이프가 그러면 남편도 따라가더라고. 조금 믿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좀 어렸을 때 비리비리 했었어요. 몸도 안 좋아. 그러니까 진령군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봤을 때 그때부터 조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금당산 1만 2천 봉이잖아요. 네. 1만 2천 봉의 봉우리 하나당 돈 1,000냥과 쌀 한 가마니와 이 비단 한 포씩 올려놔라. 있을 때 없이 사자. 만 2천 봉에 다. 그러면은 아드님이 난다. 해요. 해 그래요? 아, 해. 미쳤다. 그것 때문에 돈 없던 시절에. 그것 때문에 나라. 그게 돈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나라. 말이 그렇지. 그래서 1만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 그걸 다 하는 그게 얼마나 되고 얼마나 그게 재정이 궁핍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진령군에 대해서.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음을 이용한 거겠죠. 네. 이용한 거지. 라스푸틴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가 이 350년 만에 망한 것이 이제 라스푸틴이라는 요승 때문에 그러는데 아들이 이제 알렉세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혈우병이라고 상처가 나도 이제 피가 안 먹는 병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안 치료가 안 되니까 이 황제와 황후 부부가 멘붕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시베리아 출신의 요승이었던 라스푸틴이 가가지고 내가 그 황태자의 병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어요.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몰라요. 아스피린 먹였나? 아니 그게 반대예요. 반대요. 그때 그 황실 의사들은 아스피린을 먹였다고 하는데 아스피린을 먹이면은 피가 더 나잖아. 그죠. 먹으면 안 되는. 안 되는데. 의약품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스피린을 끊게 했다. 못 먹게 해가지고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서. 피가 굳기 시작하잖아. 여기에 이 두 부부가 뿅 간 거야. 야, 근데 그때부터는 뭐 100% 믿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졌거든요. 얘가 군총 사령관까지 했어요, 라스푸틴이. 배야, 이번에 군대를 이쪽 전선으로 보내십시오. 프랑스를 치십시오. 다 전멸. 요쪽으로 보내십시오. 전멸. 독일 쪽으로 가십시오. 전멸.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결정해서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이건 여담이지만 그때 라스푸틴이 정말 요승인 게 이건 뭐 있는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라스푸틴의 그 남성의 상징. 네. 이 그때 절단이 돼가지고 왜요? 러시아 자연사 박물관에 알코올에 넣어가지고 보관 중이거든요. 네. 거의 100년이 지났잖아요. 네. 알코올 속에서도 지금 축소가 돼가지고 30cm가 넘어요. 축소가 됐는데도? 네. 지금 현재 러시아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가 됐어요. 네. 그 실제로 그 죽는 과정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청산가리를 먹어도 안 죽고 총 맞아도 안 죽고 뭐 진짜 놀라 있는 양반이 놀라운 사람. 그때 러시아 황실에서 러시아 그 군부에서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황제 미친 황제다. 그 황제가 축출돼 버리면 황족들 다 같이 아웃이잖아요. 그 황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라스푸틴 제를 없애야지 황제가 정신 차린다. 그래서 라스푸틴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파티에 초대해서 치사량의 3배가 넘는 청산가리를 와인에 타서 먹였는데 안 죽고 2시간 동안 노래를 불러요. 여기 멘붕이 온 거야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죽어야 되는지 안 죽지 하다가 누가 한 명이 그 코트에 총을 꺼낸 다음에 권총으로 총을 쐈어요. 죽어라 팡팡팡 맞고 안 죽어. 여기에 파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와 이건 야사인데 달려오는 라스푸틴 향해선 기관총도 난사하고 기관총 난사한 다음에 쓰러진 라스푸틴을 묶어서 마차에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놔라 이놈들아 놔라 이놈들아. 그래서 결국에는 라스푸틴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강물에 던졌어요. 문제는 강물에서 익사를 해요. 네. 그때까지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시신을 그 수거해가지고 부검을 해봤는데 청산가리에 의한 독살도 아니라 총상에 의한 사망도 아니라 익사였어. 그러니까 플라톤 아니다 뭐야? 플라톤이란다. 플라톤 플랭크론 플랭크론 플랑크톤. 죄송해요. 플라톤은 그리스 철학자지. 그게 이제 파피에서 발견된 거 봤을 때는 숨을 쉬었다는 거지. 야 대단한 거지. 그 사람 사주가 궁금하네요. 야 알 수 있나요, 그럼요? 그 사람 사주는 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얘기 여쭤본 이유가 외국인도 그 통용이 됩니까? 네 외국인 사주도 봅니다. 그러면 골드가 약하다. 위크 유 이즈 유 와 골드 윅 아니 법학 박사 트리굿 워더 워러굿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뭐 오행은 똑같고 아, 오행은 똑같아요. 네, 오행은 똑같고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의 그 현지 시각을 기준으로 봐요.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 태양의 움직임이나 흐름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관상에 의해서는 코가 크다는 기준은 다를 수 있죠. 코라는 것은 이제 기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지역의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사주는 똑같이 봅니다. 사주는 똑같다. 와 놀랍다. 재밌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자, 경기도 내 외국인은 꼭 3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받아라 그래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아. 등록 외국인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한 다음에 3차 접종하시면 되고요. 미등록 외국인은 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입니다.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에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전화로 예약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3차 접종 시 단속 없이 범칙금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3차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우리 박선중 역설가님하고 네.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네. 이 역수를 조금 건강하고 네. 또 상식적으로 대할 수 있는 방법 또 이 삶을 좀 불안해한 사람들한테 네. 덕담 한번 신년이니까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알아서 삶의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자신의 심리와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거나 조급하고 안 달라 있다면 운이 좋지 않은 상태니까 일단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도 힘들 때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진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다 결과적으로 다 잘 안 됐지. 이게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될 때 아무것도 안 하기 정말 힘들어요. 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불안하니까 발버둥 치게 되죠. 네. 근데 더 안 되죠 사실. 그때 가만히 있을 걸. 네. 그때가 좋았던 때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잘 판단하셔서 이 삶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바람둥이 왕족이란 거 네. 뇌리에 탁 박히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신체 상황은 라스푸틴하고 많이 다르지. 같이 사우나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선준 원장님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함께해 주신 썬킴님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띕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호왕 쇼.